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대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단상에 있는 플로트를 바라보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외국가는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 앉아주시고. 오늘 사실은 이제 이 토론회를 서동경 의원님과 유현도 의원님 그리고 이 동영사 신증연구팀인 조선대 평택대 그리고 상기대에서 연구팀에서 공동 주최를 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자리에 선정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시에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정연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 국정연설까지 하고 듣고 아마 두 의원님하고 또 오늘 축사를 해주실 성찬대 교육 간사 의원님 같이 보고 계시면 보고 보실 것을 예상합니다. 의원님들의 인사말과 축사 말씀은 그때 듣기로 하고요.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이 몇 분은 좀 소개해드리고 그 토론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주요 교육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민현동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신영주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대학교 정대화 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우리 조선대 총장대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발제자 부분은 현장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의 아니냐니까 사회 하시는 선생님의 소개 중대로 실제로 2017년부터 공영 사립교회 공약이니까 정부 아젠다로 되어서 교육 아젠다로 되어서 여러 추진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도 시행은 되지 않고 공부만 계속 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논란이 되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봤었는데 우연히도 이제 계속 그 연구를 뭐 책임을 맡은 건 아니었지만은 공동으로 참여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다들 힘드셔서 그 바쁘시고 힘드셔서 그 와중에 이제 책임도 맡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공부는 많이 한 기회였는데 한 20분 정도 그 공영사회 원래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공영사회대학을 잘 아실 거지만 또 국회 21대 국회의원 한 시점에서 새롭게 자기 국회의원들 같은 공회에서 공영사회 이슈 누구든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상황 많아 보이지만 가약이 이제 정리를 본다면 18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 대학 고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상당히 굉장히 심각하다, 무슨 뭔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정책적으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정책에 있어서. 물론 강압적이고, 정부가 지시라는 형식의 양적 조절이라는 건 고비였지만,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서 그 사립대학에 있어 특히 사립대학에 있어서 물론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다뤘습니다. 사립대학에서 재정난 굉장히 심각하죠. 사회기술적 상황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이제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80% 가까이 되는 데 있어서 대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이 나게 되었고 다른 학교로는 정부가 국가가 고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자 또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공영사회 정책이 사실 이제 도입되었는데 이런 공영사회 정책은 여러 우리가 이제 과정 연구를 통해서 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목표는 대학 자체의 인간이 아니라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사회구성권 전체가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대학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어떤 이론적인 플러스 저희들은 사실 이 연구가 이 발표의 상당 부분이 가장 최근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그 김영환 교수님 같이 공동 연구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니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참 아까워요. 여기에 채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민주적 운영, 투명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성, 책임성, 책임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영사학을 추구해야 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공영사학이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된 그런 책임과 책임성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기여 또 그 사학 자체, 그 대학 자체의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어떤 일에서 그리고 그 대학 주변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런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주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 공영사회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효과는 뭐냐 하면,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사립대학 문제가 굉장히 지배부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공영의 사립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대학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또 우리 한국대학, 사립대학이 많이 고진되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한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제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교수단체에서 제기한 국립교양대학인데, 이것이 지난 대선에 현 대통령의 현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 또 공약으로 채택되어서 드디어 이제 정책 공론화의 주제가 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 그 자체의 아이디어만 생각을 해보면, 교수단체에서 이야기한 그 자유분방한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실천해야 될 정책으로서, 마땅한 과정에 이제 순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2018년에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법제화하자. 사립대학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보건교육기관의 구조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의 그 20대 국회의 상황 속에서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한 예비사업 중으로, 고정사업의 플랜에서, 현재의 플랜에서 공중사립대학 정책을 한번 해보자. 육성사업을 재정적 지원으로서 보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출화될, 그 당시에는 인출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으로 실제 여러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공영사립대학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반론들, 이런 우려들을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슬라이드들은 그런 우려와 불식과 논쟁에 대한 대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연구에 지금 많이 논쟁이기 때문에. 그 네 번째 슬라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공영사립대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각 대학의 상황이 종종씩 다른 것이고, 또 지역의 상황이 종종씩 다른데, 어떤 식의 구체화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래서 실제로 공영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처음에 그 공약으로 들어올 때는 지배구조의 변화와 공적인 지원을 서로 이렇게 바탕식으로 가는 구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50%라고 이야기 처음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50%면 50% 재정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공영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모델을, 다양한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걸 연구한 것이 네 번째 슬라이드에 연결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가면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또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연구에서 우리가 역점을 더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늘 재정을 투자했을 때 이득이 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당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왔을 때는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재정당국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부, 국가,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대학에 지원해 준 결과가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상당히 설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립대학이나 투자가 어떠한 문제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가중을 어떻게 하고 모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그 시점에서 연구 시점에서 이 습득 가능한 정보와 그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뭐냐면 지역에 대한 기여를 그 지역 산업 연관 분석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할까. 시군구별로, 시군구 단위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기초단체 정도에 한 9%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더라.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비긍정적인 편이 그걸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구속에서 연구를 했는데, OECD 자료에 보면, Education at a Glance라고 하는 매년 나오는 annual report가 있어요. annual report에 보면, 지금 한 나라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고등교육에 사채 지출을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나오고, 이런 지출을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나오고, 공적으로 이런 지출을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나오고, 이런 걸 다 계산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인사립대학에 공직 지원을 했을 때 얼마나 편익이 되는가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 편익을 계산을 해 보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건 이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종에는 설명이 다 없기 때문에 또 구조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되어서 지금 입시 서열, 학교 서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입시가 완화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공영사립대학들이 도입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어떤 편이 있겠는가 라는 걸 계산할 것 같고, 그 다음 사립대학이 지금 뭐 국립대학도 하고 있진 않죠. 그런데 지역사회에 여러 시설들, 자기들이 가지고 시설을 공유해서 그 지역사회의 지역민들이 사용하게 했을 때 편익을 계산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대학 수혜대학 25개로 하는 시나리오, 10개 하는 시나리오, 3개 하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 재정 규모를 또 다양한 조건 다 해서 500억으로 시작하는 것, 100억으로 시작하는 것, 다양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다 비용 편익 분석이 5 이상 나왔다. 다시 말하면 1원을 투자했을 때 5 이상의 편익이 나온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21페이지에 이야기는 슬라이드 6번째 슬라이드 이야기는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정부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원한 대학이 있을까? 예를 들어 지배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 공적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이야기에서는 여론에 대한 지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사립대학들, 지금 우리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다 합하면 우리나라에 3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40개가 국립대학입니다. 300개 넘잖아요, 사립대학이. 그래서 그 사립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흥행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뭐 슬롯을 5개 만들 수도 있고, 10개 만들 수도 있는데, 아니, 슬롯 5개 만들었는데 1대1 경쟁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인기가 없는 사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을까. 상당히 또 새로운,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사실은 공적인 책무를 가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 시켜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비금전적인 위치계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또 연구에 넣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유인 시스템, 지원 요건도 완화해서 많이 지원하기 좋고, 그리고 규제 완화도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여기서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 요건의 완화에서도
그 이사 지금 사업도 사망 상황에 있어서의 법인 이사회에 공익 이사를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조건이 예컨대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퍼센티 지도 완화시켜주고 심지어는 그 공익 이사를 받지 않더라도 그 재정위원회나 상하의 재정위원회나 약경영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어놓았습니다. 문호를 많이 이어놓았다. 그래서 공영사회대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의 그 방향에 한 발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대학 또 그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정도로까지는 이제 많이 구체화되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공영사회대학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상황은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럼 미래가 어떨 거냐는 데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도 이런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완전히 빼버리면 공약 보기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공영사립대학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지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연구가 조금 이 연구는 약간 실증 연구라고 해서 기존의 정책 연구와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아마 발표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결과가 생각하고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세계대학이 실증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지원하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학의 연구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선도적으로 잘 해나가는 책무도 또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계대학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오늘과 같은 토론을 통해서 좀 알려질 것이고 또 예산 작업을 통해서 뭐 그걸 또 어떻게 한 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것이 현안으로서 제기가 될 건데 비록 올해 내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공영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19 이후에 급격한 대학 구조조정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양상이 상당히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양상이 상당히 독특하게 전개를 방송하는데요. 그러면 대학에 있어서 위기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지금 80%나 되는 사립대학의 구조가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봐서도 예외적이고 특이한데 이러한 이 상태에서 대학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추진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80%에 살 때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틀을 이제 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이사회 체제에서, 사업부 이사회 체제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지배구조의 공공화라고 하는 것이 재정지원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데 대한 구성원이 질문을 하실 것이다. 또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동연구한 연구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전진주의로서 일단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성공해서 점점 확산되는 전략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국립대 지원 사업과 병행되어야 된다. 국립대 네트워크 사업 정책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가서 이 두 개가 짜게 되어서 대학 재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큰 전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책을 이야기하면 해외 선진국 사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K교육 같은 것도 한번 좀 주장해보자.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전동으로서 공영 사회가 또, 동의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공영의 전문대야. 지금 교육부의 그 조직 구조상,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이 이렇게 살짝 발전이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발전을 해보니까. 그런에 불구하고 그런 그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해서 공영 전문대학에 또 주목을 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제안은, 당연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한번 법제화도 한번 시도해보자. 여러 가지 그 우리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해본다면 그럴 능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요. 그 다음에 당장 급한 그 내년부터 보조금 사업으로 시공 사업을 한번 해보자.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죽여놓으면 꼭 관찰해 보니까 이 문제가 의지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용 사업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산업의 지배 구조의 민주화를 이 공영용 사업을 통해서 흔히 이해해주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지방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립대학을 공영용 사업으로 교환시켜서 선전하는 거는 그 지역 불균형 해소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발표였어요. 근데 우리 그 교수단체에서 이 얘기가 나올 때 최근 나온 거는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고등교육도 일반 고등교육, 초등교육대로 지방재정 교부금법 같은 그런 일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각 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OECD 평균 수준 이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약속해 놓는 시작이 됐어요.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사시키고 기획적으로 해서 그런 절대가 아니다. 아무 그런 기적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영을 할 때를 대안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흘러가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토론을 하면서 전국의 그 비리사학에서 그 비리사립대학에서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공영형 사립대학을 징벌형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아, 이 비리사학들 다 잡아버려가지고 국가에서 몰수해서 국가에서 운영한 이거를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연구하시던 분들이 그 얘기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 중에서 최상의 그 뭐랄까 그 결과가 뭐냐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영형 사립대학을 해보겠소 하고 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뭐 정부에 의한 징벌형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민주화 정책은 아니다 하는 걸 좀 선생님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대학, 상지대학, 평택대학의 실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이 그 대한민주화를 통해서 정의사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의사 체제에서 만약에 우리 사립학교법에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고 정의사 체제에서 우리는 공영형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 구조라는 그 전제를 좀 알아주셨으면 네, 다음 차례는 상지대학교의 황정동 교수님께서 상지대학교의 실증 연구를 발표하십니다.
예, 상대학교 강경규입니다. 저는 오늘 그 동영대학의 현실화가 있어서 현재 70년도를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측면의 동영사학의 필요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실제로 현대가 공적이사, 행정이사가 2018년 8월에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학교가 변해왔는지, 즉 이래서 동영사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좀 보여드리고요. 올해 저희가 1월부터 시작했던 동영사학 실증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사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주장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측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사학대학의 정책의 필요성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국가 재정 측면에서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이 85%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 즉 사립대학의 재정 투입은 아주 미약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투입이 우리가 최하위 국가에 포함되고 1인당 공교육 투입 지진율도 OECD 평균 1.1%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목산정대법의 0.84%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립대학이 개인의 성격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운동하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 그리고 특히 법조인들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개인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사립대학도 공립대학과 준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을 일부러 인용했습니다. 국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이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이에 입적 연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관에 의해서 유지 개선되는 것이 생각보다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즉,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학이라는 것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이 공영한 행정대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공영한 행정대학의 필요성입니다. 표 1에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부터 기존과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의 숫자가 수도권 115개, 지방대학은 220개가 증가했습니다. 약 65.7%를 지방대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적으로는 지방대학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 팽창만 했을 뿐이지 국가 재정의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정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보호부족 비율을 보면 오히려 수도권에게도 높고 더 중요한 것은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이명과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학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방대학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 위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항감축 측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총 3만 6천 명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78.5%가 지방대학에서 저항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6만 1천 명 정도 저항감축이 했는데 76.7%가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2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대학에 94개월과 77%, 학자금 대출대학의 87%, 경영부지대학의 85%가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원 감축되고 국가재정을 못 받고 학생들이 찾지 않고 지방대학이 물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번역별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체질이 나왔습니다. 자유개선대학의 수도권 대학은 70.8%가 선정됐는데 지방대학은 57.2에서 67.6. 그 국가재정기원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입학 정원보다 입학 자원이 10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정원을 채운다 라고 가정하면 지방대학 30만 명 가운데서 10만 명이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이 되는데요. 지방대학 가운데서 국공립대학이 정원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지방사립대 정원 2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의 정원을 못 채운다. 즉 지방대학 반은
눈을 닫아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안현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 지방대학이 단순히 지방에 있는 소재한 대학이라는 의미보다는 소득 고용의 100%를 지방대학이 차지한다. 저는 이게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이 폐기가 되면 그 지방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전국 남원에 산업대 폐기하면서 남원 지역이 아주 인식이 흉해질 정도로 악화가 됐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한 지방 수련대학이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방의 경제 문화, 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공영생명대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31페이지에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인들을 완료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 공공기관의 분말 인원이 5만 2천 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으면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지역사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지역정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31페이지 하단 맨 밑에입니다. 그 공공기관의 지역인지 선발 정보의 공공기관 3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정부 공공기관이 약 4분의 1, 70%가 됩니다. 즉, 여전히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본지 지역에 출마한 이광재 의원은 그 32페이지 중간에 나왔는데 공공기관과 이 대학이 개학과 제도를 협약을 맺자라는 것을 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이 공영사립형대학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이 공공기관과 각 지방에 흩어져있는 공공기관과 개학과 제도를 맺음으로써 이 공공기관이 지역에 밀착화되고 정착되고 또 그 개학을 맺은 대학은 공공기관의 대학에 어떤 연구결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지역까지 뛰는 어떤 안건을 안전자를 제안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구성 변화에 대한 대학원의 변화 실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대학교는 비리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2018년 8월 정의사가 출범했습니다. 정의사 출범한 이후 학교 변화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이사회 구성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위해서 저희가 대학평의 2명, 영세대 평의 2명, 대관료 운영위원회 1명, 총결의사 1명, 관할처 1명, 결방의사 3명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이 중심이 돼서 정의사를 추천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개방의사 추천위원회를 잘 운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방의사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개방의사 제도라는 것이 이사회의 견제와 관리감독, 감시감독을 목적으로 입법 취지에 의해서 개방의사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립학교법의 개방의사 추천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 개방의사 추천위원 구성을 법인에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이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 상대학교는 표상에 나타나고 있듯이 구성원들과 또 외국 지역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법인의 참여 비율을 최소화로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민주적인 개방의사 추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개방의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개방의사 제도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적인 이사 구성 이후 집회 불경의 변화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표 4인 것인데요. 교비 특수한 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2010년부터 17년까지, 16년까지, 부재단이 상기대학을 운영했을 때는 이 지방 교비 특수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것을 2019년 국정 이사가 그런 이유로, 부재단 지금 이전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표로 보시고 계시고요. 표 5의 강의평가 참여인 것도 그런 대응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 3, 표 6의 교수학생 지원교학 그런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표 7의 신입생 충원 현황과 재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은, 대학 집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고, 대학 재정과 가장 중요한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 부재단 시절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공적인 이사가 생기고, 대학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신입생 충원을 거의 이전을 회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 속도가 좀 더딥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한번 빠져나간 학생들이 되돌아오자고 그것을 채워나가려면 시간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 적자 현황이 표 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6년을 보면 2016년 같은 경우는 적립금에서 90억을 인출하고 2017년은 90억을 인출했음에도 적립금에는 재정금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매년 90억, 70억 이렇게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억으로 약 4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요. 교수 직원들이 임금 14% 삭감을 동의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초기장 직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증인사가 들어온 이후 처음 했던 것이 구성단체와 총장선임에 대한 논의였고요. 총장 직선제를 이사회가 협의해 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 직선제를 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회의 보위 권한인 총장선임과 관련돼서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구성단체와 협의해서 직선제 방식으로서 총장 선임을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에 보시면은 그 구성원 참여 비율을 봤는데 적시해 놨습니다. 학생의 비율이 22%로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직선제를 했던 대학보다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40페이지 사회협력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우리가 사회협력대학을 표방하면서 사회협력 관련된 그 위원회라든지 단체를 그 센터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그 내용을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대표적인 건 두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발달장애 돌봄센터인데요. 대학 최초로 발달장애 돌봄센터를 상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바로 어저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강원교육청에서 11명이 이 모건타에도 이 학교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학에 확산시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페이지는 그 6월 민주당 논산수성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선정 이유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 선정 이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40년간 한국사회에서 비리로컬사에게 포부처를 붙여봤으나 사학비리와 맞서는 과정에서 구성원 민주공동체에서 단결투쟁의 성과로 학원 문제를 이뤄냈고 민주화 성취 이후에도 사회적 공공기의 사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여주는 민주공영대학의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민주공영대학의 모델로 입증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사회적 요소 운영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이 설립 목적을 변경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목표를 한다는 내용의 설립 목적을 변경했고요.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과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구성원 자체가 이사회 참관해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까지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45페이지 나왔는데 63개 학과와 대학본부가 합각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대표가 교미원회 참관해서 교미원회를 운영 방식을 참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영사회평가의 현실화를 위한 지안을 제가 몇 가지 드려보고 합니다. 첫 번째 46페이지에 사업운영의 공공성 예고 부분입니다. 이미 2019년 12월 교육부가 사학교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안을 좀 제시해보고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사회의 공개를 5년 또는 연구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행신안에서는 그 1년간 공개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학생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교육부가 안을 마련하면 그 안을 받아들이는 학교 안에서 공영사학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안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임기 제한입니다. 세립학교법에 같은 임원인 감사의 경우에는 1회 한지 1회 한지 있다고 했는데 이 임원의 경우에는 중임할 수 있다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도 1회 한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것을 공영사입평대학의 신청 요건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교의 자유입니다. 초중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의 경우 1회 한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세립학교법에 정했는데 총장의 경우에는 이것도 정관에 정할 수 있고 주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정관에 학부회장, 총장인 경우에도 1회 안에서 여행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정관 변경을 공영사입평대학의 신청 요건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의 방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코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육부가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회계 시스템에 들어오는 대학만이 고용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사업의 신청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경우 두 번째입니다. 외부 회계 강사를 받아들인 곳을 조건으로 공인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 공인사에게 신청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갈증이 난 뒤에 몸을 가거나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제서야 무기를 제조하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학의 이 비리, 또 지방사학의 문제, 또 85% 넘는 고등교육 생태계 문제, 이거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에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방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방법이 공영형 사립형대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형대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물질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그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대학이 겪은 그 일과 좀 그래서 오는 치료된 말씀을 드려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강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제일 그 핵심은 우리 지금 사립학교법이 웬만한 거는 다 정관에 위임하죠. 정관에 위임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립학교를 그야말로 사립학교를 공공성을 완전히 방해하고, 사립학교를 개인과 그 일당들의 그 사용으로 인정하는 아주 그, 법적인 조치. 이것도 좀, 이번 국회에서 입법자들이 이 조항서부터 좀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이나 방문생님께서 공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80%를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립대학은 지금 전국 곳곳에 중요한 거점을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에 어떤 그 문화센터이기도 하고, 거점에 어떤 그 경제적 그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립대학을 잘 살려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대학이 많아? 뭐, 언제 생긴 대학들이야? 이런 대학들이 국민 세금을 왜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립대학교 포로스와 같은 그 회계체제를 나름대로 회계의 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립대학이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아 하는 그런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1차 회의는 여기서 끝내죠. 이제부터 토론자 참여자 그 아무튼 말씀드리면 청강인들 다 토론자로 저희가 결렬을 모셨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닌 모셨고요.
그럼 이어서 2부 소원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그리고 유인물에 나오는 순서로 했다. 첫 번째, 오늘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우리 그 대학단체에서 공영영 사립대학 대리하실 때 늘 자기가 당신이 공영형 유치원을 만들었다. 제가 인교협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여기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일하고 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이제 62쪽에 보면, 대학 공유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만 약간 살짝 바꿨습니다. 공유 개념으로 해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대학 공유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제가 행정적 그 감각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제가 62쪽부터 이제 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가 교육감으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을 관장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월권을 해서, 동행사립대학이라든지 통합국립대학을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공영형 사회주택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박정희 모델, 그리고 박정희 사회운영 원리를 넘어서는 공영형 공공적 사회운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박정희 원리와 박정희 모델이 뭐냐? 그것은 사적 이해를 국가적 목표에 의해서 정당화하면서 사적 이익과 이해를 확장하는 모델입니다. 사적 이해, 사기업적 이해를 조국 분쟁이라든지 산업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 맞아는 공적 자금을 어떻게 보면 동원해서 쓰는 모델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넘어서서 일종의 교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교환되어야 되느냐? 저는 뭐 어차피 국가 재정을 투여될 때는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서 공적 자금이 선별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적 지원과 소유 운영의 공공성을 교환하는 모델이 저는 선진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해를 국가적 이해에 의해서 전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적 이해를 진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적 차원이 지원되는 만큼 그 사기업, 사적 이해, 사적 기관들, 사적 단위의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이 확장되는 두 가지가 보완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벌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경제 위기 시에는 70년 활산조치 같은 경제 위기 시에는 공공자금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위기의 사회화라고 그러죠. 그걸로 나와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그 성과와 수익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델은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저는 뭐 71쪽에 잠깐, 한 장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국립대학이 통합국립대학으로, 이렇게, 연합화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는
통합국립대학이 몇 개 만들어지고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권역별로 통합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76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통합국립대학과 공공성을 띵해낸 사립대학들이 권역별로 연합 어떤 네트워크 속에 묶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건 공립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사립대학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대학 체제 자체를 공공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통합국립대학 부분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현실화시키는 것,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구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발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립대학, 대학 수준에서 사립대학이 지금 85% 80%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5대5는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균형을 크게 보면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교육감된 이후에 이런 지향과 원리를 나름대로 초중고 수준에서 어떻게 유초중고 수준에서 관철할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관료적인 한계에 대해서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공영형 사립 유치원입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간단합니다. 아까 교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한우총 사태도 났습니다만은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뭘 보완할 것입니까? 뭘 줄 것입니까? 그래서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을 주셔. 그럼 어떻게 주냐? 여기 이제 발제에도 나옵니다만은 공익이사를 50%로 하셔. 이겁니다. 사실 뭐 심플하잖아요. 또 당연한 거고요. 공공적으로 쓰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추진하면서 공영사립대학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이사 50%라는 거 아니고 학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말하자면 신청하는 사립유치원도 철회하기도 하고 굉장히 미미하게 신청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많이 못 만들었어요. 많이 못 만들어서 지금 이제 1차 년도에 한 4개 정도 만들고 지금 한 10개 정도 수준으로 가는 정도 한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한 900개 가까이 사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시의회의 국회의원님 세 분이 나오십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이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그러면 잘 쓰이냐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와요. 교부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런 사실 운영의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시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저는 이제 공영사립지원에서 떠나가서 이제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 모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곧 공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법인에 대해서 공영형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약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발제문에도 있습니다만 이 50%라는 게 이제 너무 이거 아까 좀 완화하자고 그랬는데 완화가 좋은 건지는 저는 약간 매매한다면 공영인데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잖아요. 어플라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다가 그 감사 부분을 공익감사를 넣는 방식으로 하고 요 공익이사 수는 조금 낮추기는 식으로 그러나 합치면 50% 가까이 되는 방식으로 약간 완화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래도 지렛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재원은 줄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공영형 사립유치원 가능한 이유는 공공지원이 지금 적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벽하게 다 주고 있어요. 저희 박찬대 교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이제 학교 운영비, 교사 월급, 모든 교직원 월급 다 국가가 이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제할 재정적 지렛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립대학은 가능한 지점이 있을까요? 구조조정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카데미 쇼스, 공예형 40대 초중고 모델, 그 다음 공예형 40대 이렇게 좀 패키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70명 40대라는 이름으로 같이 해도 나옵니다만 공예형이니까 50%로 그리고 이제 반대로 경상비 지원 5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교환 모델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네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고인이 계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하고 이걸 서울에서 경제 이렇게 이제 논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안현호 선생님 발제문에 이제 참여형과 지역형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 분담 모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50%를 중앙정부가 되고 50%를 지자체가 되는 방식이고 그냥 지자체가 어차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 부담도 줄고 또 지자체도 책임성 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서 논의를 좀 진전시켰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그 일부 사립대가 시립대, 제2시립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립대의 제2시립대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제2공행형 서울공행형 사립대를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박정희하고 그런 논의를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모델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제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적 설득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의 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준공립화, 준중립화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립유치원 사립 40%까지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놓고 공립유치원 40%까지 늘린다고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통제대나 적성대나 뭐 이렇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 대학이 훨씬 소유와 운영의 공정성 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고하게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리버브전한 가버넌스의 공공화는 당연히 그렇고요. 존재의 공공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 대학이 그 모델을, 왜냐하면 공영 사립대학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시점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을 갔다 올 때 하나 또 비효율들이 있거든요. 또, 노조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 이익에 극대화하는 또 논리가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주체가 자기 이익에 극대화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이 세 대학이 뭐 만들어주시면, 왜 조선대 상대 통제때만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런 응답을 해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확고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어쨌든 공공대학이라는 측면 외에 이제 혁신대학, 그 다음에 지역공유대학이라고 하는 성격들이 조금 더, 근데 그게 이제 또 평생 교육대학에서 있고 뭐 커뮤니티 칼리지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지역과 훨씬 더 긴밀히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는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저도 대학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대학의 지식생산도 조금 좀 변화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학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론적 지식 생산에 힘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친화적 지식 생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분자, 이런 부분,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 생산들이 있고, 필요한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K방역이 왜 가능했을까? 저희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사의 적절한 협력과 긴장 모델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의 모건루저 시스템과 건강보험 시스템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완전히 국가화된 소련이라든지 영국의 NHS 모델 말고 또 미국식의 완전히 시장화된 신자유주점 모델 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모델이고 민간 모델입니다. 민간 모델인데 굉장히 그 공공성이 강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최적의 효율성을 나눈 마야로서는 만났다고 봐요. 20세기 1년의 경험 속에 보면 완전 국가화 모델도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인사립대학이 정말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안 모델, 인간과 사적 시장 모델이지만 우리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된, 존재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가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눈높이기도 하거든요. 높은 평균주의기도 하거든요. 이제 공영사회대학에는 오랜동안 사람들과 연시되는 많은 분들의 정말 인식의 공공성과 그런 것들을 좀 크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강의 첫 단추를 끼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2년밖에 안 남아서 이게 끼어지지 않으면 저는 다음에 통합국립대학과 공영사립대학이 대선 공약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돼서 이제 좀 실현이 되는 확실한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 손님으로 오셔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갔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포럼 가서 총장님 인사를 해보셔서 좀 많습니다. 시간대로 해주셔서 많습니다. 요즘 조 의원님께서는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사립대학 박정희 모델과 일제 모델입니다. 일제 시절 때 그 사립학교 교주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면 부득이 교주라고 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는 것은 일제 모델을 극복입니다. 사립대학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입법자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큰 신세를 져야 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서, 질의하시고, 토론하시고 나서 인사하시고. 제가 인사만 시켜주고, 의원님들께서 토론에 끊기는 걸 좀 많지 않으셨어요? 인사만 시켜주고, 인사 말씀은 토론에 끝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교육위 감사위원 박찬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토론회를 본격 주최해주신 우리 서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찬희 의원님도 좋은데 교육위 의원님과 가져가셨고, 나중에 오신 다시 인사시켜드리고요. 원님들의 축사 말씀과 인사 말씀은 토론회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대학교 정자 총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대학교 정대화입니다. 귀한 도움에 자기가 반갑고요. 또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에 공부가 됩니다. 좋은 발표를 듣고, 또 조윤 교육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청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인 만큼, 좀 함께, 몇 가지 좀 전제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는 2013년 11월 28일 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사립과 국공립은 우리나라 국가 공교육 체제를 써받치는 두 개의 축이다. 아주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사립과 국공립은 둘 다 똑같이 우리나라 국가 공교육 체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국가가 초중고와 유치원은 지원하는데 사립은, 그러니까 대학은 별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사립대학을 왜 지원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는 왜 지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설립 주체가 다를 뿐이지 국가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학과 관련돼서 자꾸 주인론이 거론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설립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 설립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자신의 사적 소유를 공적 소유로 전환하겠다는 헌신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복지법인, 의료법인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사적 소유권을 공적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 소유권인 것처럼 강변을 하는 데서 오늘날의 사항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특히 보건교육에서 이미 발표자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학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86.5%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95%입니다. 미국은 설립 주체로 보자면 사학이 60%인데 학생 수로 보자면 사학이 40%입니다. 주립이, 미국 국립이었잖아요. 주립이 60%입니다. 사학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말하자면 사학의 천국인데 그 사학이 D의 천국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사학의 문제입니다. 반면 초등학교는 한 1.2% 정도입니다. 별로 안 많죠. 중학교가 12%, 고등학교가 42%입니다. 대학은 86.5, 전문대학은 95,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국가가 역할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전제는 사립 초중고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점을 우리 교육계에서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상급식, 무상교육까지 이미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왜 사립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키고 사립학생들에게 밥까지 주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는 사립이 권리는 요구하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2년째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안 되죠. 사실은 줄었습니다. 상대학교도 그 사이에 두 번 삭감을 했습니다. 일포에 요구하니까. 그런데 또 한 65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입학금도 이제 단계적으로 5년에 걸쳐서 없앱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년 사이에 그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명목 가치상 감소되어서 뿐만 아니라 실질 가치로 보자면 3분의 2하고 줄어든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가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뭐 발표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동영영 사립대학은 원래 이 논의는 교육부에서 나온 논의입니다만 2017년에 대통령의 공약이고 정부의 국정과제 52번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정과제 52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가 말씀드린 정부는 여야 아니다. 뭐 정부 왕의 정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교육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만은 또 다른 데서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 시점에서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형 사립대학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사립대학의 부공립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저 급진적인 우리 조희연 당시 민교협 의장께서 그런 얘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급진적이었는데 요새는 좀 타협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함께 그런 얘기 있고 저기 저 후보 되시는 박보영 교수님도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왜냐면 사립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사립대학의 국공립화가 아닌 방식으로도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왔는데 그 좋은 대안에 대해서 우선 예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게 좀 많이 좀 잘못 나갔고 많이 좀 핀트가 어긋난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특히 범정부 여당 차원에서 또 이게 우리가 공영형 사립대학을 공약으로 걸어놓고 국정과제로 걸어놓고 안 하면은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제 조건으로서 공익이사 50%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뭐 좋은데요.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서 돈을 찻대기로 갖다 줘도 이사를 내놓으라고는 내놓을 사학이 없습니다. 그걸 왜 내놓습니까? 이사 한 명만 교육부에서 파견하면은 이사회의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리는데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저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뭐 동영상 얘기했는데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동영상으로 대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학을 공영화하려고 하면은 이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간 좀 재밌게 표현드리면은 선불제 공익이사가 아니고 후불제 공익이사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사를 바꿔주면은 돈을 줄게가 아니고 이사회를 잘 운영하면은 돈을 줄게. 이렇게. 예. 아니, 이사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회가 잘 운영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사회에 꼭 누가 들어가야만 그게 공익이사회가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이사회가 일정한 협약을 맺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고 이사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전제로 재정을 지원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가는 것이고 안 지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사람을 바꾼다고 반드시 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100% 잘 움직인다 그런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입고 몇 사람을 바꿔주면은 재정을 지원한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고 이사회와 대학을 이리저리 운영할 경우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후불제로 하면은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사학이 대단히 많고 또 실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재미있게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것을 중국의 사회를 본다서 흑묘, 백묘, 공영이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익적으로 움직이는 이사회가 공영이사지 공익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람만 바꾸는 이사회가 공익이사회는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공영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하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부의 재정지원 정책인데 만약에
기재부와의 협의가 어렵다면은, 물론 이제 기재부 협의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만은, 만약에 어렵다면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공영사업을 녹여내는 방법도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앞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 강정준 교수께서 공영사업의 여러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좀 추가했으면 싶은 것은, 공영사업이 대학이 투명해지고 구성원이 참여하고 뭐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의 본령은 참여나 민주나 이게 아니고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입니다. 물론 이걸 전제하겠지만은, 그래서 공영사학이 됨으로 해가지고, 공영사학이 진행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점이 저는 공영사학의 효과하고 강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저는 정부와 사회와 특히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문제를 공영사학의 중요한 효과로 좀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제 의견입니다. 안현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참여형과 지역형의 그 뭐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상지대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상지대는 이제 구청장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사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한 분 늘리면서 한 분은 저 뒤에 와 계시는데요. 교육부총장이고 한 분은 사회협력부총장,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지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생각했는데요. 상지대는 안으로는 교육혁신으로, 바깥으로는 사회협력으로, 그래서 교육혁신과 사회협력의 분할계로 상지대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안으로는 교육이 혁신되고 바깥으로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확장되는, 뭐 산학협력이든 아니든 이런 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참여형과 지역형은 어떠면 공영사학으로서는 둘 다 필수 과제가 아니냐 싶어서, 그걸 전제로 하되 그 전제 내에서 몇 가지 유형화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교수님께 좀 드려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의원님 질문이와 계시는데,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진전되고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정부 후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있었습니다만은, 정부는 후방이지만은 국회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저희가 지금 이런 사립대학 문제를 놓고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립대학 교사님들의 자율성은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주관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립대학을 사립학부는 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그 원리로 개선되는 것이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그 내용이죠. 그걸 우리 입법자들께서 법률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좀 뭐라고 여기 나와주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계획을 쓰지 않았나. 아까 정부장께서 20대 국회 얘기를 하셨는데 20대 국회 계획위원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180조를 만들어주시면은 사립학교법을 바꾸겠습니다. 그 친구도 그런 의견이시죠. 180조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교육부가 그 자리에 나와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개인적인 학교 그거 한 시간씩 상대하는 것이 힘듭니다. 교육부에도 팀을 만들고 국회에도 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대만 사립학교법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봐서도 이렇게 또 관리 이사자라고 해서 우리 지금 임시 이사를 파견해서 임시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대만 관리 이사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파견합니다. 이런 점이 이번 토론회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께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선대학교 민영동 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대거가 이제 작게는 부부싸움을 한다, 지킨 게 처음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보면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착화된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면은 국민 개념 문화, 사유 개념과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보조 연구실도 보면 연구실 잘 겁니다. 그 실험실 딱 홍보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이제 그 아파트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국가라고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인데 직업도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 나는 어느 직장이건 가서 내가 평생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공유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회 개념이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지금 공영사립대가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방사립대는 관심을 갖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례의 지정 8개여 번이 전에 삭감됐습니다. 연구가 그리고 그 삭감된 논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소유 재산에 왜 보호를 지원하느냐.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나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은 결국 대부분은 나오셨지만 입법화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서서히 바꿔주는 게 이거 단순간에 한 사람 설득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이런 재정 문제를 특히 뭐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그 사회재산의 보호를 피부할 수도 없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양념한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시프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뭐 논리를 이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되면은 얘기가 전달하면서 혼돈이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꾸준히 개발을 해서 논리를 들어야 되겠죠.
공영인 사회 때는 특히 우리 지방대가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전부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 사회 때가 어렵게 되고 그런 환경인데 저희 조선대학교의 역사를 보면 저희는 거의 공영인 사회 때의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4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74년 흘러오면서 처음 설립을 해가지고 이 설립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17만 돈을 모아서 7만 2천 명이 떠난다는 뭐 이렇게 한 말 이렇게 내서 모은 그 기금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에게 맡겼더니 이 사람이 한 30년 운영하면서 그걸 전부 내가 설립자라고 뽑아줬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내고 너무 이렇게 사복제 그런 독발 사학의 대표적인 그런 비리를 만나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그 사람은 설립자가 아니다. 저희 조선대학교는 그래서 밀립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률상 국립대학이고 사립은 있는데 밀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밀립대학이 그 사립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미선된 설립자를 몰아내고 관선이사 체제가 시작된 게 관선이사 체제를 한 20년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공영형 이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조선대학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공영형 사립 때 공영형 이사들이 학교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그 학교는 분명히 발전된다는 것은 저희 조선대학교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영의 관선이사는 임시이사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고 공격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정의사를 다시 원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정의사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처음에 선생님 말씀드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의사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부분은 임시이사 때는 관선이사분들은 소위 그런 공영의 이사는 이게 내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냥 뭐 담임입니다. 정부에서 하거나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 우리 강제 보교육감입니다. 직책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 검증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공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이사를 맡았을 때 학교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조선대학교로 보면 세계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임시사 22년을 끝내고 정의사 체제를 전환했는데 들어오신 분에게 약간 이제 풍력이라고 할까요? 정의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소유권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사들이 흔들고시 끼다 보니까 비리사로 뭐 시정도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학교가 또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공영형 이사제 공영형 사립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공영형 이사를 이사제가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사립대학은 사립대 예를 들어서 코넬대학 보면은 그 이사진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60명 이사 중에 설립자 코넬 가문에는 딱 한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것은 학교를 설립을 하셨지만 이 공유의 개념, 공공기관의 개념,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기 가문에 있는 것은 명목상으로 한 분만 하고 나머지 이사진들은 전부 공익형 이사입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서울 대학은 인류의 유수한 무대에서 대학입니다. 저희들이 이 대학의 경험을 해보거나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공영형 사립대는 이 지방대학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방대학에서 왜 공영형 사립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 지자체하고도 하는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이 점점 오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인력들을 융성해야 되는데 지역에 또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그 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대학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역을 좀 지자체를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데 오늘 그 지자체 대학 협력 관계하는 그 지역 혁신 사업 세 개 분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이제 전 공주전만 복합형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일종에 보면 지역과 대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대학이 한가가 차지하는 지역경제 9%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학이 여러 개 있을수록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대학일수록 또 이 국가가 그 대학이 계속 유지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준 논의하기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증 연구 이런 사업들에서 그래서 저희는 또 적극 참여하고 이걸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 저희 대학에서 지금까지 왔던 저희 역사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교육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더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식 전달에는 모든 것은 이 온라인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학이 왜 필요하느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국가는 그냥 사립대니까 여기 개인 재산이니까 그냥 뭐 관리하라고 하고 방치하고 맡겨둘 것이 아니고 국가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계약이 지역 사업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항상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또 저희가 그런 데까지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영양 사립대로 해서 전국 개방을 하면 저희 기본자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모든 게 개방되어 있고 예산 개방되어 있고 이사회의 전부 개방되어 있고 교수 직원 체험 가능의 전국 공채 시스템도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립대는 이 개방이사 체제도 저희가 제일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개방이사를 선정해서 이사에 대해서 그런 자체적인 단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들이 이런 개방이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함을 갖고 있고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대학을 개방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일자들은 이제 나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퇴로는 어떻게 우리 법적으로 열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해야 될 그런 지나가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 사례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업으로 보면 분명히 공영연 그리고 개방이사 또 개방을 할수록 학교는 좀 더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증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주 평택대학교 총장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 신원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공영형 사립대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영형 사립대의 개념 정의라든지 왜 필요한지 또는 정책 효과가 뭔지 정책 추진 전략은 뭔지 운영 방안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주제가 공영형 사립대의 현실화 과제에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공유형 택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녀의 출발선과 관련된 청년들의 분노라든지 또 최근에 인천 공항과 관련돼서 비정규직 관련된 여러 청년들의 불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공영사립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원 감축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청년 정책에 대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깊게 논의하는 차원에서 공영사립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고등교육 정책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요. 그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의 문제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차별의 문제 또는 10개 주요 대학에 몰아주는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의 어떤 형평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 서열화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공영사립대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공영사립대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을 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부모의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어제도 어떤 사립대학의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부모의 힘으로 명문대 학력을 대물림하는 대학 서열화를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도 대학 체제를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끄러운 대학의 네트워크와 또는 공영사립대 이 부분은 같은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영사립대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의지나 국회에 과연 책임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의 부산교육까지 사실은 시작이 된 한국의 그동안의 변화 속에서 과연 고등교육 예산이 어디로 주로 배분됐는지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요. 2017년도 중앙부처 고등교육 지정지원 대학별 현황도 그렇고요.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국립대 및 10개 대학에 거의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의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합친다면 더욱더 이 부분의 치우침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부 재정 지원 중에서 거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강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기업에 많은 지역인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역균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위 10개 대학의 모든 정부의 재정지원들이 집중이 되고 대학 서열화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사립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학 서열화를 깨고 국공립 대학의 통합 네트워크와 함께 기존에 있는 대학, 기존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정말 잠재적인 가능성이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립대들을 주는 공립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대학으로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공공의 자원을 투입하면서 국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발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안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요 공영은 세립대와 모형을 청년형과 지역형으로 나누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조희연 교육학교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참여형과 지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복되고 또 교차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공영 사립 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의 예산을 받기도 어렵고 이런 사원에서는 지자체의 차원과 지자체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사원에서 사실은 지자체 참여형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예산이 얼마만큼 투여되는가, 지역사회 얼마만큼 같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유형들은 대단히 아주 통합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평택도 마찬가지인데요. 평택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평택장학관이 서울 모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에 그 진학하는 대학생들에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아직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서울에 대한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매우 그 개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영사립대가 과연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지역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을 제대로만 보인다고 한다면 이 공영사립대는 지자체가 대단히 반기를 만난 대단히 큰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평택이, 평택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평택시는 지금 인구 50만이고 쌍용 자동차가 있고 삼성이 있고 대단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평택대학을 얘기를 한다면 대학의 역사가 10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있고 또 몇 사람의 그 사유화 때문에 지역사회학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평택대의 정상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공영사립대학의 모델을 이 참여형과 지역형으로 하는 이 부분 중에 대단히 많은 핵심은 지자체의 협력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가.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공영사립대의 선정에 있어서 큰 가산점을 주거나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거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방정민 교수님의 그 상지대학교 실증 연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우 큰 도움을 받았고 저희 평택대 사례에도 매우 합리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대학 운영의 변화 신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공영형 사립대의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 이런 부분보다는 그동안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상화 관련된 학교의 변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공영형 사립대학의 현실화 과정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차별화해서 좀 나눠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각종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대학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교육이나 연구나 또는 지역사회 협력과의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비정상적인 구조, 다시 말해서 정상화 과정으로 보여지는 아주 현실적인 긍정적인 변화 이 부분하고 공영사립대의 현실화 과정과 관련되는 과제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공영사립대의 요소들을 만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줬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코러스 이거에 준하는 부분과 관련된 요구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사립 유치원에서 보여졌던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교훈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업체계의 투명성만 담보가 되거나 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회계 법인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상당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평택대학의 어떤 실증 연구와 관련돼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를 수는 없었는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저희는 95년도에 총학이 해체가 돼서 총학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가 지금 올해 총학이 25년 만에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총학 학생들이 고용사립대학의 이 추진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고용사립대회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학생에게 과연 어떤 변화를 주는가, 학생에게 과연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가, 학생들을 얼마만큼 대학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인정하는가, 이런 부분도 보여줬을 텐데, 제 평택대회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모델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총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어떤 문화센터 같은 이런 대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방의 넓이 퍼져 있는 사립대학을 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거를 지금은 우리 사회한테 계획처럼 받은 안 되겠다. 여기에도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공영사를 추진을 할 때 어떤 특정 대학 한 대학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랑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공동으로 A라는 지역에 사립대학이 한 두서구 있는 대학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특성화를 해서, 하나의 공동명으로 사립대학이 있는 방안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역의 한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대학이나 성리대학이나 평택대학이, 공용형 전국대학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상영역의 낙고영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영역이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예, 상명대에서 준비했었고, 지금 명인교수에 있는 박근혜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두 분이 발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두 분 발제에 좀 보완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좀 더 숫자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 2019년 작년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30만 3,100명이었다. 다음에 또 뭐 오래되어서 또 나온 거지만 서울 경기 인구가 나머지 지역 인구보다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없지 않나. 그러냐면 30만 명이 작년에 태어났는데 작년에 대학 입학 정원이 48만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30만이 전부 다 대학교 간다고 치더라도 20년 안에 3분의 1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거나 전국에 있는 대학 모두가 똑같이 우리 30%씩 입학 정원 줄이자.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되어 오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 논리를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공영용 사립대학교하고 이야기할 때 더욱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공공성을 살리고 계획의 투명성, 학계 민주성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까 정대화 총장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공영용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이 얘기만 하면은 아까도 결국은 판매가 아닌데 뭐 그거 잘 좀 선전하고 이러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공영용 사립대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부에서 1인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인당 교육비를 따져 나온 게 가장 최근 뭐 몇 달 전에 나온 수치인가 이게. 근데 정부의 1인당 교육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대구, 경북, 과천입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생겼고, 광주에도 생겼고,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1인당 교육비가 제일 많은데 얼마나?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빼고 나머지 국공사립대학을 쳐서 1인당 교육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서울대입니다.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얼마나? 연세대학교인데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1인당 교육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느 대학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 4,500만 원, 3,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경쟁과 대학의 서열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든지 1인당 교육비 높은 데 가려고 하지 800만 원 되는 데 가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무조건 또 생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화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갈 거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다 더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학교 1인당,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고등학교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고등학생들 1인당 교육비의 80%뿐이 안 돼요. OECD의 평균은 1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교육의 질이 이루어지고, 네? 뭐 계속 내 노래처럼 하는 4차 산업이 되면 뭐 고등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네?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의 의식이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고등교육에 대해서 특히 그런데 등록금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데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가 대학교 다녔으니까 수입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돈 더 많이 내는 거 당연한 거지.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제일 수익을 많이 보는 데는 기업이고 국가예요. 그런 데에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개인이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많이 해서 월급 많이 보니까 돈 많이 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올해도 이제 2학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국가 부담도 하나도 없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뭐 70년도 80년도까지도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이 있어야지만 공익형 사립학교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시중에 나도는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여론 또는 왜곡된 여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재부에서 공익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부 다 깎았어요. 이유가 뭐냐? 대학은 사양산업에서 왜 거기다가 돈을 쏟냐? 첫 번째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익형 사립대학 저거 망해가려고 하는 학교들에서 하는 얘기야. 한계 사학들만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잘못되고 왜곡된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시정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립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 할 때만 조금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이 다 너무 인상이네. 이게 되는 건가?
이래 도왔다는 거 어떻게 보시지 않았겠지만, 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지만, 축하할 수 없고, 정의당도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할 때, 공영사일 때 별로 공유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도 전혀 관심 없고, 증권협회도 관심 있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래 도왔다는 관심 없는 걸 인정하고, 아까 선생님 제가 하셨듯이 그런 논리가 됩니다. 아니, 가령 화산 기준에 수화를 기업들을 보실 운동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또, 살렸을 때 회생만 되는 만큼 그런 기업들에나 지원하는 것이,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풀리돼야 거기에 어떻게 돈을 지원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입니다만, 30대 평택에 전세가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그런데 전남대도 있고, 강릉 원대 있고, 평택 옆에 한경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공학당 15년이나 기재부 차관순 대리로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더라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1년간 2년을 이승전 공영사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미 박보영 선생님이 잘 지적해주셨어요. 공공성을 가지고 또는 어떤 나라 발전의 견인차인 법무기술들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거나 또 사양상으로만 대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들은 물론 많이 전 통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보증금으로 투입해야 될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그 점을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안 나온 얘기 한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토론자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공영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기 희생과 자기 근심이 따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위대학교가 지금 그전을 18%를 깎았다고 지금 발전에 나오는데, 그리고 발전점 2%는 뺀 건가요? 발전점 2%포함하시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못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동안 높지 않은 것을 진작한 상위대학교 교수님의 교재를 깎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충격이 국제생활의 자유가 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과하진 않더라도 뭔가 자기 인수가 자기 희생 없이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무슨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말하라고 제가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학 구조조정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공영사회가 그러면 지역의 몇몇 대학들이 서로 학과를 주고받거나 같이 작성을 주면서 신경을 통합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쉬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논하면, 일단, 이미 지적된 거지만, 보증금 투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전략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인상 높이보다 더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 때는 그렇게 있지 않은 경쟁을 해놓고는, 대학 가는 메카니즘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류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서울대학교가 40만 원대라고 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지만 다른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연세대학교부터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게 연구기를 넘느냐 빼냐에서는 달라지긴 할 텐데 연구를 일단 16% 쳐도 서울대학교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20, 30%는 많을 거로는 압니다.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등교육 학교를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또 지역비용 발전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역 곳곳에 벌써공립대학과 지역의 사립대학이 통폐합과 자기 희생, 자기 갱신을 전제를 해서 뭔가 바꿔간다고 할 때 상당히 큰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실수 정보를 공부할 때, 전문가님이 사실은 신선 자료에서 배제했습니다. 워낙에 대해 전문자료에서는 아무도 안 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전문가 선생님들도 모두 믿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참 신인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람 투자를 한다고 그게 한국판 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람 투자에 전문대의 고등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대에 빼는 이유를 제가 아직 못하고 따져보지도 않고요. 교육부가 오늘 방에도 나와줬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획재정부를 다 나쁜 사람들은 모두 다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오늘 나오신 의원님이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도 전문대학도 있을 텐데 암만한 운영 분명히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 생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무슨 저 카이스트나 뭐 대구경부 과학기관 또는 서울대 연구대에 우수한 인력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이변을 할지라도 AI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급 인력은 양성할 수 있고 양성되어야 합니다. 전문대학을 운영사회에서 대비하는 것은 매우 풍족하고 매우 계급적인 그런 기회를 구하는 것을 저는 중요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전문가의 분야성이, 우리는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같은 위기가 곧 닥쳐온다. 그 대학이 구성원을 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전문의 얘기하는 것은 대학부터 나왔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은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쓰이기는 것이고, 그 사회적인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것도 전문대학을 거듭하는데 편협시키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시민 사회에서 예.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여러 안진걸입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부가 매우 먼저 공감하고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지방대학 학생들은 정말 많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대학, 자기 지역에 대한 긍지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대학인데 불구하고 그 사회적 편견, 냉대, 차별,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그 우리 학생들이 고생하고 고통하는 거 보면 정말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괴로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이 한국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국민경제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국토도 균형적으로 발전한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체감할 때 지방은 또는 일부 지방대학으로 포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학생들의 고통이 또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 7월 29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 4분이 토론을 하는데 지방국립대학 무상화 토론회입니다. 제가 토론회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총선 공약도 지방사립대학에 대해서 크게 언급이 없고 지방국립대학도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공급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통신비도 대폭이나가 아니라 공동와이파이 확충정도를 통해 일어났잖아요. 19년은 된 다음에 굉장히 상상력이 쪼그라든 모양인데 저는 교육 분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국공립대학
무상화 확산되고 있고 사립대학교 교육도 무상화 하는데 이제 그런 교육비 문제냐만 해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반값등록 중투쟁으로 전국적으로 대학이 사립대학이지만 4억을 갖고 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연세대를 필두해가지고 반값등록증 때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라니까 사립대학이 웬 감사냐고 헌법소까지 냈는데 다 부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학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단으로 판정하면서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고 예결산 실패 굉장히 부실한 게 지금 드러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공립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화 좋습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교육 기관에 있어서도 무상교육이나 또는 뭐 교육비 문제, 학생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는 자금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도 무상화되면 지방 사립대학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더 소외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화를 추진하려면 저는 적극 찬성하는데요. 다만 반드시 지방 사립대의 소외감과 차별, 냉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장 훌륭한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는 우리 비수도권 대학교 중심으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영기사로 50% 이상 하고 대학을 통한 민주적이고 특별한 공영화에 대한 말이니까 대학 본령에 맞게 그럼 저는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왜 사립대학을 지원해 주냐는 여론도 상당히 설득을 당하시나 봅니다. 국민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 많고요. 사립대학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리나 부조리, 지역사회까지 문을 닫고 있는 폐쇄적인 공간 인식이 있는데 이쪽 국민 입장입니다. 사립대.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해준다니까 반대 여론이 일부 있는 거, 기재부 공무원이 그걸 배경으로 막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저도 기재부 공무원 막 토론해봐야 하는데요. 근데 이러면 그 지역 경제와 지역 공동체 문을 활짝 열고 학생 교직원들의 참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막 현장도 학생 교직원 교수들이 다 같이 막 투표하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모범도 보여주고 지역 주민들이 그 대학을 정말 자기처럼 드나들면서 도서관도 이용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지역사회 현안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대학이라면 저는 그런 대학이라면 재정 지원해줘서 지역의 산업 거점, 경제 거점, 공동체 거점, 우리 지역의 금지로 만들어달라는 공영사역당의 취지에 저는 바로 사정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안건은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공영사역자를 추진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인 것을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제시하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지금 공영사역자 이슈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인재를 골고루 지원해준다는 사회적 공정이나 입장으로 또 저는 공영사회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두루 이렇게 찬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참 교육적인 조건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면 거기에 재정 지원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는 건 좀 다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서울에 115개 대학이 있고 지방에 220개 대학이 있습니다. 발표를 나왔는데요. 이 220개 대학을 포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고등교 발전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새벽까지 지금 같이 듣고 계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토론으로 그치지 말고 아주 공격적인 적극적인 전국적 정책 캠페인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고 지방,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국공립대 무상화 운동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원에 대한 문제 열심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단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해서 공영형 사립대학 후보를 모집한다 해서 그 시민사회 단체의 객관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좀 후보들을 선정해서 국가에 이런 대학들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나간 말씀 남기시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저희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입니다. 서동영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 순천 광양보성재연구회의 소동용입니다. 공영사립대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는데,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국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산지학교의 의미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영사회와 관련된 이런 연구들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토론을 가져는 좌장을 맡아주신 분이 교수님 교수님을 비롯해서 귀한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이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신 많은 말씀들 저희가 가슴을 잘 새기고 공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원화 되고 이루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 지역입니다. 결별의 이걸 갖다 가게 됐고요. 유명합니다. 이게 발제 토론하신 분들이 뒤에 서 계시니까 풍경, 어떤 풍경이 그려지시는지 저 상당히 어제 우리가 뺏겼네. 교수님 선생님 오늘 방에서 오늘 다니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서성영 의원님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그 조선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제가 88학번인데 88년도 대학에 입학했는데 조선대학교가 88년에 18학년이라고 하는 학원 인구가 투자되면서 그 재단을 이사대에서 교환했고 단선장 세대로 교환한 첫 해에 제가 입학을 해서 선배들한테는 88 끝나온다고 당시에 또 88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학 생활을 하면서 건전한 대학 발전을 위한 방법이 뭔지 저 스스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대학을 저는 이제 졸업한 지 이미 거의 30년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꿈꿨던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늘 가슴에 무거운 진찰로 남아있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또 특히 사립에 대한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몇 분이 말씀을 주셨지만 공영형 사립대학은 몇 개의 사립대학을 공영형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표는 당연히 좋은 대학을 만드는 우리가 공영형 사립대 논의를 하면서 사립대
대학은 약간 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 또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적 그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국민적 지지로 확보하는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히 10여 년 가까운 그런 원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앞으로 21대에서 공영 사립대를 성공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입법 전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비공인 해주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좀 모범을 보여주신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부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대학 또 특히 사학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만큼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까지 실증연구를 그동안 해오신 상지대, 조선대, 한택대가 앞장서서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어떤 구조 토대에 의해서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학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대학원으로 어떤 전형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21대 국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공공성하고 공공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손꼽을 그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 처음부터 잘들 참석하셔서 열심히 지금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사립대학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PSN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송상길 사학관제까지 포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업진흥재단의 비용수 기조영시장님 오셨는데 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벤처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원래 토론대로 하는 우리 벤처자들이 좌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냥 자세히 기조문 관계로 현장에서 플로우에서 질의가 뭐 벤처자나 토론자에게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는 구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정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저희가 붙잡아 드리고 별로인 것 같고요. 한 두 번 정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 마지막 하고 끝내려고 계획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한테 안 와주시고 교육부 과장님한테 하셨습니다. 생각도 되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현재 그 교산부터 교산시 그 대학에 인기 나면서 그 영남신한대학교라고 그 대학교가 있는데 그 교육학과 그 학생입니다. 그 신성준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그 한국의 교육 문제가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게 그 항상 그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실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수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바쁘시다는 이유도 빠리빠리 그 대충 하시면서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그 문제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눈높이에 맞게 좀 좀 그런 교육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그런 교육을 토대로 그 앞으로 그 한국 교육을 좀 발전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도 못 나가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도 그 등록금이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등록금 문제도 좀 민감해 좀 주시라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사립대학교도 국립대학교도 그분 혹시 좀 통합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게 국립 사립 이렇게 구분해 버리니까 뭐 이게 뭐 그 한국의 대학교인지 그 부분이 사실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좀 이게 그 이게 본인 이런 거 불만하지 말고 좀 통합적인 교육을 좀 펼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 계신 교수님들 다 명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1대 초등학생회장의 동답이 되어서 지금 임기를 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초등학생회장 유관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의 그런 문제점들이나 뭐 해결할 과정들을 이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것도 조금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토론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용형 사립대학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약간씩 서로 중요시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상지대면 상지대, 뭐 조선대면 조선대, 평택대면 평택대만의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조금 의견 차이를 좁혀갈 필요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진행되었던 토론을 좀 돌이켜보면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경동대학교의 김선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토론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행이 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몇몇 대학들의 수혜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공영형 사립대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 사립대학들이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성원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학교의 학사나 교육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사실상 공영형 사립 대학을
늘려가는 것 이상으로 저는 큰 의미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우에 작년 1년 반 동안 그 총장과 재단 퇴직 운동을 하다가 아직 퇴직 상태에 있습니다. 소청위에 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영 사립대학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립대학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게 정말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대학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의 구성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영사립대학도 지금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걸 주된 목표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가지 않더라도 대학의 공공재원, 국가의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사립대학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사회 지배구조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립대학에 개방형 이사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하게 한다든지 또 교육부의 혁신하는 내용을 보면 설립자 친족이나 당의 법인의 학교장 역임자들을 선임된 후에 제외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들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저희 대학 지금 총장은 이사장의 이모 친인척이 총장을 3대째 지금 3연임을 해서 1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방 이사 제도니 이사회 회의록 공개니 이런 제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개방 이사가 그리고 한두 명 들어가서 결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보는 제안하고 싶은 제도는 뭐냐면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공공재원을 통해서 지원할 때 지원하는 만큼 그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이사회 지배구조를 통해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학의 민주화나 정상적인 운영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저는 총장 선거 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총장 직선제라는 것이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대학이 정상화되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총장 어떤 선거 제도나 이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대학 평가와 결부시켜서 정부의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이사회가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정말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구절절하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신
공격을 받을 만한 요소 사실 너무 많아지는 거기라서 지배구조의 표현이 목표야? 이렇게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거예요. 왜 정부가 돈을 하겠대 지배구조의 표현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지방자역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탑 비리를 속결해 그건 제보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있어야지 사실은 기재부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좀 상황을 보면, 언젠가는 공영을 할 때라는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까 불씨살기라고 했지만, 불씨는 사실 정책연구, 실증연구들을 살리고 계신 거고, 저희가 이제 진검다리를 좀 놓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연을 하기 때도 걱정 가겠지만, 저희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학급신, 사학비리 속절도 걱정 가리지 않습니까? 두 개 걱정 가리로 묶어서 공연을 할 때 포커스를 우리가 사학 혁신으로 좀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든 따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학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뭐 저도 똑같이 도시마서 공원됐지만, 기재부 공원들 진짜 가부가비예요, 저희는. 제가 찾아가도 저는 아직 과장도 못 만나고 상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찾아가고 오늘도 사실 저희 국장님은 여기 오시려고 하시다가 그쪽 국장한테 지금 공연을 할 때 예산 달라고 이제 가신 상태예요. 저번 주에 만났을 때 이제 저랑 이제 그쪽 상관이랑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한테 이제 반대 얘기를 하지만 사업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거기서 반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는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조금 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따보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들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실증연구 팀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로도 이제 공공성 강화나 이런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또 실증적인 증거를 많이 주셔서 행복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